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긴 많이 힘든가 봅니다. 제 영상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어떤 삶이 이제 허락이 되려나? 이런 저런 고민하는 이들이 확실히 많아졌다라는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뭐 명쾌하니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제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막연해하는 이 생각들을 같이 공감해 주고 이제 동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한 얘기죠.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고민들, 더 많은 생각들,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제게 맞는 일을 찾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. 또 항상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무서운 일들 최대한 피할 수 있게끔 조심도 조심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계속하게 됩니다. 아무리 기회가 넘쳐나도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자격이나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무용지물이죠.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갖춰지는 겁니다. 막막하고 두렵고 겁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좀 다듬어 가고 싶은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. 그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고 싶은 거죠. 쉽지 않지만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.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. 마음들도 있고 생각들도 있고 구상들도 있고 결국 어떻게든 흘러갈 것인데 좀 마음을 잘 먹어야겠죠. 쉽지 않든 어렵든 막막하든 말입니다. 결국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는 그 힘은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오롯이 내가 내 안에서 그 힘을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을 먹고 갖춰가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. 참 잘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고 좀 잘 좀 추스려서 앞으로 나아가 봐야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, 여러 고민들, 여러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제가 짓눌려 가지고 사는 건 좀 별로이고 어떻게든 좀 추스려서 마음을 좀 잘 좀 갖추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죠.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. 잘 따져봐야죠. 잘 살펴야죠.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도 모르지만 지켜보는 거죠. 참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두고 보고 따져보고 살펴봐야겠죠.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많은 것들이 고민스럽기도 합니다. 걱정도 되고요. 근데 이제 살펴보고 따져보고 이제 다듬어 봐야죠. 그러다 보면 뭐가 또 만들어지겠죠. 지나온 시간들이 참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앞으로도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살아갈지 또 봐야죠. 누가 뭐라 하든 어떻게 되었건 간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앞으로 또 앞으로 살아가 봐야 되겠습니다. 그런 각오들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.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겠죠. 나도 모르게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. 이제 본가 창원도 내려가 보고 뭐 친구도 만나고 이래저래 좀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려고 했죠.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또 송파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돌아오는 길은 또 걸어오고 있고요. 이렇게라도 좀 움직여야 제 안에 있는 답답함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겁니다. 마음을 좀 잘 먹고 가야죠.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어떤 삶이 좀 필요하려나? 뭐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잘 다듬어 가야 되는데, 잘 따져봐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알고 지낸 뭐 선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떤 길이 있습니까? 라고 묻지만 그들이라고 명쾌하게 뭐 답을 제시해주고 이러는 건 아니죠. 뭐 다들 힘겹게 살고 다들 고민이 가득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.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 거죠. 앞으로 또 어떻게든 흘러가겠죠. 지켜봐야 되고 두고 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겠죠. 산다라는 게 뭘지 어떤 삶을 또 추구하며 지낼 수 있을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되는 거 없는데 자꾸 그냥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. 가만히 있고 그냥 쉽게 수월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자꾸 제가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
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죠. 왜냐? 조급하니까. 내 자신이 조급하다고 자꾸 주변 상황을 나에게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.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고 위험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.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천천히 상황을 둘러보고 따져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앞으로 살펴보고 따져보고 고민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. 스스로에게 말입니다. 차분히 묻고 길을 찾아가고 마음을 또 다스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조심하며 지금을 차분히 이제 지내가야겠죠. 그래야 될 겁니다.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막연하고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용히 조심히 또 움직여 가야겠죠. 그래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봐야죠. 지켜보고 두고 보고 따져봐야겠죠. 그냥 되는 게 없는데 자꾸 그냥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. 아, 그래요? 너무 여행을 너무 소홀하게 쉽게 뭔가를 바라는 모습이라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살펴봐야지 따져봐야지 추스려고 마음이 굳게 먹고 살펴보고 좀 헤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자영업으로 금방 뭔가를 이룰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금세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따져보고 두고 보고 살펴보고 뭐 여러 가지 궁리들을 좀 해야겠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